구독자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중앙보호사협동조합 사무총장 최옥동입니다. 지난 강의는 독거 어르신들과 조합원들이 35년간 수집하여 후원한 동전 약 1만 개에서 100원짜리 동전 3,249개 중 특년도 동전이 386개로 나타난 것과 500원 동전 후원 현황과 50원 동전 후원 현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0원 동전 후원 현황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동전은 동전 수집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동전 수집가 등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모아진 수입으로 부산중앙보호사협동조합 통합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의탁 독거 어르신 낙상방지를 위한 무선송수신장치 부착사업 등과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요양지원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확대해 형편이 어려운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구독자와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계속적으로 5원, 1원 동전과 희귀동전, 토끈, 조선시대 동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원 동전을 연도별로 분류한 것을 보시면 후원받은 동전 약 1만 개 중에 10원 동전은 1,649개 찾았습니다. 10원 최초 발행 1966년도 사용제 가격은 5,000원이며 딱 한 개 찾았는데 미 사용제 가격은 50만원 이상인데 정말 행운인 것은 찍힘 에러가 선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찍힘 에러는 수집을 원하는 수집가를 만나면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에서 우선 소장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1970년대 10원짜리는 항동과 적동으로 나뉘는데요. 항동의 사용제 가격은 1,000원, 적동의 사용제 가격은 2,500원이지만 실제로 1970년대 10원짜리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10원이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10원이 사용되지 않는 동전 없는 시대가 되면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1971년 10원짜리는 22개, 1972년 10원짜리는 33개 찾았으며 사용제 가격은 각각 1,000원이며 1973년 10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2,500원인데 한 개 찾았으며 1974년 10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500원으로 3개 찾았습니다. 1975년 10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3,000원으로 5개 찾았으며 1977년 10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5,000원이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고 1979년 10원짜리는 44개 찾았고 1980년 10원짜리는 20개 찾았는데 사용제 가격은 각각 500원입니다. 1981년 사용제 가격은 무려 10,000원이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고 그 외에 연도의 10원짜리는 아직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동전 없는 사이가 되면 5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소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품이란 강택이 90% 이상 살아있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제 가격에 2배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참조하시고 10원 후원 동전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어 필요한 동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시도마다 한국은행 지점이 있는데 구독자와 조합원 여러분들이 새 동전이나 화폐를 수집하시고자 한다면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100원, 500원, 1000원 지폐 등을 자루나 박스, 뭉치 단위로 한국은행 지점의 사정에 따라 교환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화폐의 연도는 신청자의 의도는 반영되지 않으니 주는 대로 교환하시면 새 동전이나 새 지폐 등을 수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10원 동전 후원 현황을 참조하시어 필요한 동전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와 조합원 여러분들이 몇 년에서 수십 년째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동전이 있다면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051-992-5050이나 이메일 7012silver@naver.com으로 문의하십시오.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부설 화폐정보지원센터에서 수집에 관심이 있거나 소확행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무어탁 돕고 노인과 조선가정의 청소년들을 돕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봅시다. 이상으로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부설 화폐정보지원센터에서 10원 동전 수집 현황과 후원사업 안내에 대한 강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과 조합원들의 수익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작하여 요양보호사 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요양보호사협동조합 네이버 밴드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적응받고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찾기에서 부산요양보호사를 검색하면 상단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로 들어오세요.